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구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3월 넷째 주 광진뉴스입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 덕분에 올해는 벚꽃의 개화 시기가 조금 당겨질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 구의 벚꽃 명소인 워커힐길과 어린이 대공원으로 봄나들이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진구가 21호 전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아차산역과 건대역, 강변역과 군자역을 중심으로 물청소 차량과 분진 흡입차 등 청소 차량 12대를 투입해 광진구 주요 도로를 청소하고 버스 정류장 등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직접 물청소 작업을 하며 겨운에 쌓인 묵은 때와 염화 칼슘, 먼지 등을 말끔히 제거했습니다. 이날 청소에는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 총 1,3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이면 도로와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며 쓰레기를 줍고 거리 곳곳에 찌든 때를 닦아냈습니다. 봄을 맞아 전격 실시된 광진구 대청소. 지난 겨울에 묵은 때를 씻어내며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광진구가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공원룸주택인 도전숲을 개소하고 21일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도전숲 개소에 관한 일자리 정책과장의 경과 보고와 테이프 커팅,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개소식에 참석한 김성각 광진구청장은 청년 입주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청년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의 자리도 가졌는데요. 중곡 1동에 위치한 도전숙은 지상 5층 규모로 30제곱미터 내외의 원룸 16실과 커뮤니티실로 구성됐으며 IT 분야와 디자인, 서비스업 등의 청년 창업가 16명이 입주했습니다. 사업 기반이 약한 청년 창업인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 및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도전숙은 청년들의 성장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진구의 비전과 주요 구정사업에 대해 구민에게 알려드리는 광진구 길라잡이 교육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광나루 아카데미의 4월 강연,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의 강의가 4일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제24회 광진구민대상의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광진구에 3년 이상 거주하신 분 중 경제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 기부, 효행 부분에 공적이 있으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데요.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 이상으로 3월 넷째 주 광진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